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것처럼 믹싱을 할 거예요. 하수처리장의 오수의 양에 따라서 그 비율을 정해 약품의 양을 실시간으로 투입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PID를 활용을 할 거고요. 이 PID 활용한 것은 전 시간에 정리를 했고요. 컨트롤 하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수 공급을 온 시키면 이걸로 펌프를 돌린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하수량을 플로우메타의 값 대신 가상으로 미리 넣어 줄 거고요. 그거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약품의 공급량을 여기 설정값, PID 설정값으로 넣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현재값, 약품이 들어오는 값들을 양을 맞춰서 보내줄 겁니다. 하수량과 실시간 PV값, 현재값을 합산을 해서요. 총 공급량을 1초 주기로 누적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재가동을 했을 때 누적 리셋을 하거나 리셋을 하지 않으면 누적량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동작하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HMI는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펌프 그냥 스위치고요. 오수량은 디스플레이만 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게 하수처리장의 그 탱크나 그런 야외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고요. 만 리터가 되면 10만 리터가 되죠. 10만 리터가 되면 풀로 차기 때문에 펌프하고 약품 공급을 멈추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슬라이더로 해가지고 오수량을 임의로 양을 더 늘리고 낮추고를 해봤고요. 모터는 비트 램프로 해서 그냥 색깔만 다르게 했고, 이것은 애니메이션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비트 램프로 온일 때, 오프일 때 이렇게 색깔만 변하게 해줬고요. 이 부분 하나 볼게요. 이 부분은 워드 램프로 해서 밸브가 열리는 그 값에 따른 색깔을 다르게 만들었어요. 0에서 200 이하, 200 초과, 500 이하, 500 초과일 때 색깔들을 다르게 한번 해봤습니다. 10만이기 때문에 디바이스 32비트로 잡아줘야 합니다. 16비트로 하면 32767밖에 값이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동작을 시켜 보겠습니다. 펌프 온을 하는데 약품의 비율을 한 0.8로 잡아볼게요. 오수량은 슬라이드로 공급시키고 설정값이 이 비율에 따른 값이 들어가고 이 설정값에 맞추기 위해서 PID가 동작을 합니다. 이두 개의 값이 합쳐지고 1초 주기로 누적을 해서 탱크에 공급이 되는 이런 HMI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다 차고 나니까 오수량과 펌프가 오프가 됐고 약품량도 0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값에 따른 어떠한 비율에 맞춰서 다른 동작을 시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게 현장에도 주로 사용이 돼요. 정확한 계량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넣기보다는 로드셀로 해가지고 무게를 정량으로 맞춰서 예를 들어 오수량을 만 리터를 넣었다면 약품을 천 리터를 넣고 싶다. 그러면 오수량을 만 리터 먼저 채워놓고 약품을 천 리터를 계량을 해서 투입을 시키고 이 안에서 믹싱기를 돌려서 혼합을 시키는 그런 동작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좀더 정밀도가 높아지고 약품이 잘 섞여가지고 어떠한 원하는 결과값을 도출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하수처리나 오수처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밀하게 약품을 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예제를 들고 오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엔지니어가 되어받는 날이 올 때까지 실력을 키웁시다. 감사합니다.